왜? 야, 이광태. 너 뭐냐? 뭐가? 딴 사람은 눈에 안 보여? 알아듣게 말해. 내가 너 29년 동안 알았는데 너 왜 이래? 결혼식 전과 후로 어떻게 이렇게 싹다르냐? 뭐가? 네가 언제부터 부잣집 며느리였다고 잘난 척이야? 이게 뭐니 이게? 진짜 웃겨? 아구찜 같은 거? 너 아구찜 환장하잖아. 402호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얻어먹어 놓고 이젠 팁까지 적쳐? 언니 왜 그래? 신혼여행 와서 기분 좋으려고 그런 건데. 그래, 나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팁 준 적 없어. 돈이 있어야 팁을 주지. 나도 알바 뛰면서 팁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. 그럴 때마다 나도 이 다음에 성공하면 팁 좀 팍팍 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랬어. 그게 뭐 잘못됐어? 언니 나한테 자격지심 있어? 뭐? 자격먼심? 아까 차 출발할 때부터 그게 뭐야? 우리가 앞서간다는데 굳이 그 똥차를 들이밀면서. 똥차? 그건 취소. 너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안 왔어. 누구는. 나도 솔직히 언니 눈치 보여서 자랑도 못했어. 우리 아주버님이 어마짱한 호텔 예식장 빌려놨는데 언니 때문에 포기했잖아. 언니 수준 맞추느라. 내 수준 맞추느라? 말꼬리 잡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. 이광태, 합동 결혼식 하자고 한 사람 너야? 그래서 후회 막급이야. 그동안 나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자랑치 절호의 찬스였는데 언니 때문에 놓쳤어. 너 정말... 됐고, 허서방 단속 좀 시켜. 말꼬리 잘라먹지 말고 술잔 잘라먹지 말라 그래. 깍듯하게 형님 대우하라 그래. 어따 대고 가수지망생이야? 소린똥수한테 시건방지게. 같은 또래끼리 그럴 수도 있지. 같은 또래? 너네보다 3살이나 위야. 난 5살 위고. 잘났어, 구닥다리. 뭐? 구닥다리? 언니 되게 웃기는 거 알아? 이게 웃겨? 이제 우리 홀몸 아니야. 각자 식구가 딸렸다고. 행동거지 똑바로 안 하면 서열 뒤엉켜? 순서는 지키자. 얼굴 펴. 따라와. 누구세요? 언니 나! 박시야, 뭐야 박시야? 죄송해, 죄송해. 박시야, 너? 뭐? 야! 야, 이광태! 아, 진짜 화났다. 너 가만. 야, 씨, 너 진짜 화났다. 죽인다. 자기야, 우리도 빨리. 월세부터 탈출하려면 돈 아껴야 돼. 꼭 필요한 거 외엔 다 줄이자. 큰돈 쓸 때 서로 의논하기. 아, 양쪽 아버지 용돈은 똑같이 드리게.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든 내가 할게. 고정 수입이 없잖아.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내가 해. 자, 자 그럼 우리도 시작해볼까? 생활비는 반반씩 내자. 50씩 내서 100만 원 정도면 대충 될 것 같아. 각자 번 돈은 각자 저축하고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씩 토탈 점검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어떤 식으로 재산을 불려나갈 건지. 자기야, 우리 오늘부터 평생 같이 살 거거든? 얘긴 자칫만 하면 안 될까? 나 급한데.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데 누가 누군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먹을 거리를 책임진다는 건 지금 시대에 안 맞아. 내 말의 요지는 생활비 걱정 말고 오디션에 올인하라는 거지. 대창이 300만 원 집에 가서 내가 줄게. 내가 무슨 복에 너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? 광태는 이런 걱정 없으니까 저렇게 웃겠지?